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콩나물국밥과 그 다음에 단백질 덩어리인 해산물 오징어를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주문한 거고요. 제가 지금 장을 봐야 되는데 장을 볼 시간이 좀 안 나서 주문 음식으로다가 쓱싹쓱싹 됐죠. 오늘 먹을 보조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먹냐면 원래 운동을 안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도 먹게 되면 이거의 반 정도는 돼요. 근데 난 운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먹는 거예요. 오버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에너지 소모가 심하니까 회복이 많이 더디니까. 또 저번처럼 천천히 걸어갈 건데 확실히 시원한 날씨에 운동하러 걸어간다니까 기분이 산뜻하네요. 저 이제 운동 시작할 거고요. 오늘은 하체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등 운동 좀 서포트 해주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하기 전에는 뭐다? 바로 Sometimes I'm at the peak and other times I'm about to fall. Sometimes I gotta wonder what I'm doing here at all. Sometimes in my mind I just sit here and I'm guessing. How can I find the answers? I don't even got the questions. Sometimes I'm at the peak and other times I'm about to fall. Sometimes I gotta wonder what I'm doing here at all. Sometimes in my mind I just sit here and I'm guessing. How can I find the answers? I don't even got the questions. I feel like something's wrong, been sitting way too long. Just sent a couple texts, now I wanna break my phone. Now you can't reply, it's killing me this time. But next time that I'ma see you, I just act like it's all fine. Damn, why we always lie? Why we always play these games? Act like we don't care, but we know we feel the same. Told you last week, now I thought this game was over. But now you can't remember, can we say it when we're sober? No. So I keep pouring tonic, mixing feelings with this drink, and we both know it's getting toxic. I just wanna keep you talking, ignoring all these problems. If this the only way, I just like it when we... 하체 세제 세션 시작을 했는데 프란스카 100kg를 오버로 했어요. 이제 문제가 어제 컨디셔닝을 하는 바람에 지금 하체 근육은 견고하게 잘 버티는데 지금 관절 쪽, 특히 이제 내측 인대 쪽이 약간 좀 통증이 양쪽 발에다 있는 걸로 보아서 오늘 무리하게 한 발로 진행해야 되는 런지라든지 이런 것은 못할 것 같고 관절을 도와줄 수 있는 대퇴사두와 이두 쪽을 좀 단일관절 운동이죠. 머신으로 해서 좀 서포트 해줘야겠어요. Sometimes I got to wonder what I'm doing here at all. Sometimes in my mind I just sit here and I'm guessing. How 크게 높이려고 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움직임이 많아지는 무브에서는 상하체 밸런스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체의 비율, 하체의 성장에 따라서 상체를 키울 예정이고 집에 가서 샤워를 좀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한 물로 샤워해서 좀 자연스럽게 근육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저녁인데요. 오늘 특별하게 갑자기 뭐 만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잠깐 길거리 나왔습니다. 그쪽에서 여기 오늘 제 동생이랑 호연이 온다 그래서 이쪽에 오고 있네. 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저녁 신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충성하면 되나요? 네, 충성. 전 아직 저녁을 안 해가지고 뭐가 들어갔는지. 자,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은 오후 한 4시 정도 됐고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오후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왔습니다. 근데 오늘 같이 훈련 도와줄 제 팀분들 모실게요. 자, 일로 오세요. 미축구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미축구 고등학교 때 했었죠? 네, 저 말씀 2년 정도 했습니다. 자, 어때요? 미축구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미축구는 미국의 축구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미축구 볼이 왔습니다. 가죽인 거 보면은 굉장히 마감 처리도 잘 돼 있고 보면 되게 공이 딱딱해요. 지금 이런 데서 집중 못 해가지고 여기 맞으면 다음 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일단 제가 주문한 것들 중에 굉장히 많은데 오늘 장갑이 안 와서 이제 맨손으로 오늘 좀 제 동생이 공을 던져줄 거예요. 공 잘 던지잖아요, 그렇죠? 네. 보세요. 아,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 좋아요. 아, 이게 손이 살짝 달라붙어야 돼요. 장갑이 있으면 좀 안전하고 잘할 수 있는데 제 동생 공 잘 못 잡아요. 아, 편하세요. 잘 던져주세요. 우와! 여기서 반드시 나 바라봐야 돼. 여기서 저렇게 안 믿거든. 아, 네. 오늘 훈련보다는 좀 놀이에 가깝네. 오랜만에 던져가지고 일단 한 2시간 논 것 같아요. 2시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Hello everyone. 잠을 잘 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I'm gonna meet Jo Won Hee, you know, the soccer player. He used to be All Korean member. And then it will be very fun. Yeah, because we're gonna start another content called NFL Combine. 자, 일단은 연어를 한번 꺼내볼까요? 연어는 당연히 연결겠죠. 여기 넣으시면 안 됩니다. 보면 연어가 있습니다, 연어. Olive oil! Olive oil! 어우, 벌써부터. 배고프죠? 아! 우와! 자, 이렇게 보면은, 기름이 굉장히 잘 익었죠? 여기에다가 지금 빨리 라이스 넣어야 됩니다, 라이스. 아, 라이스. 아, 김. 아, 바로 이거죠. 이 정도만 넣을까요? 아니, 오늘 어차피 또 운동해야 되니까 많이 넣읍시다. 이렇게 싸가리 넣읍시다, 싸가리. 이걸 좀 해요. 이렇게. 냉동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기름 냄새가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바로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나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진짜. 와, 고추랑 연어랑.
좋아. 소스는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먹습니다. 아침을 든든하게 먹기 위해서는 지금 단백질 with 탄수화물, you know, carbohydrate with the protein이었고요. After that, 진짜 요거트는 원래 셔요. 근데 이건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돼 있는데 어쨌든 맛있진 않아요. 적정히 넣어주십니다. 이렇게 좀 더 넣어야지.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 After that, pineapple. 자, 짜잔. 요 건강하고 상큼한.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풍부해요. 너무 달콤함을 잡아주는 요거트. 너무 느끼함을 잡아주는 파인애플의 sweetness. Perfect. Perfect combination, man. 헤어짐이 마음 너를 아리라고 울 거라는. 6시 47분이니까 제가 오늘 가야 할 곳이 그 의왕 경기장이거든요. 주원이 씨가 선수님께서 그쪽에 준비를 하셨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직접 가야 되는데 오늘은 좀 대중교통을 타야 됩니다. 네, 제가 도착해야 되는 정거장보다 새 정거장 더 온 것. 몇 정거장 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잘못 왔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니까 네, 서울 구치소에서 멈춤 되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들 그 22번 부스가 그냥 쌩 지나가가지고 뭐 만찬가. 그래서 역으로 지나가는 버스가 그건 명찰 붙는 못 기다려요. 22번 2번 차인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고 나면 언제 올지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불가피하게 언제 훈련 가는 게 아니고 약속이니까 그냥 택시를 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곳은 의왕 축구장입니다. 하지만 살짝 신 벗어놓고 오늘 운동 찍다가 오프닝 때 넘어져가지고 심하게 넘어졌어. 다리가 이렇게 넘어졌어. 이렇게. 아?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 인사 저대로 해도 되나요? 아니 그럼요. 예. 지금 브이로그 있기 때문에. 하이조.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못 봤어요. 예, 연습 좀 해야 하는데. 아, 진짜. 이게 원래 인사법이십니까? 아, 하이바 따라. 여기서 또. 아니 근데 제가 정말로 유튜브 자주 봐요. 진짜로요? 그 에너지가 약간 좀 그 이전에 있었던 약간 그 옛날에 이천수 씨 예능감 있을 때 있죠. 그런 거에 비슷해요. 천수. 되게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채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오늘 원희 형님이랑 컨텐츠 끝났고 이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라 합니다. 저는 집에 가서 좀 씻고 좀 식사 좀 하고 오늘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좀 승부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하이조. 네. 우리 하이조.